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BT에서 필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오지원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긴장되네요.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조사 좀 해봤는데 될까요? 혹시 지금 현재 2D로 게임 개발 중이시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3D로 개발 중이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한 4대 6? 이 정도가 3D로 개발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모바일 게임하면 보통 2D가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이때도 그 최적화 세션이나 최적화에 관한 그런 주제가 떠오르고 뭐 그렇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그래픽 쪽보다는 그래픽의 다른 부분, 그래픽 외적인 부분, AI나 관식거래소, 도시 그런 부분이 최적화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D 게임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MMORPG라든가 그냥 MMORPG 그런 계절들 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하는 게임들도 이렇게 대부분 많이 3D로 개발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최적화 중에서도 그래픽적인 최적화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들도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씩 다 한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주제들이긴 해요. 근데 저는 좀 한 시간에 이걸 좀 다 다루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깊이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께서 이 세션을 듣고 나서 뭔가 최적화의 어벤져스가 되다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다만 최적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실마리가 찾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좀 최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뭔가 더 깊은 걸 원하신다 뭔가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세션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목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최적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적화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라는 것은 병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병목인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병목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봤자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목이 일단 CPU냐 GPU냐 그걸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다 이제 CPU가 있고 GPU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모바일에서는 다 원칩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프로세서 유닛이 다 내부적으로 분리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많은 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CPU가 GPU와 서로 직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프레임이 시작돼서 CPU가 자기 할 일을 블러블러 처리를 하다가 뭔가 그릴이 되면은 그릴 시간이 되면 GPU에게 명령되고 GPU는 그걸 받아서 일 처리를 하고 다시 CPU에게 넘겨줘서 핸들 넘겨줘서 다시 CPU가 일을 하고 그리고 CPU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요. 만약에 CPU와 GPU가 서로 진열로 통신한 그 진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GPU가 된 거기는 CPU가 그런 겁니다. 그냥 어디든 주인 마냥 좋은 거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CPU와 GPU는 서로 병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프레임이 시작하고 나면은 CPU가 자기 처리를 계속 하다가 뭔가 GPU에게 명령을 던지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GPU에게 명령을 던지고 CPU는 계속 기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던질 게 생기면 다시 GPU한테 명령을 가지고 다시 자기 할 일을 계속 하죠. 그러다가 CPU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GPU가 모든 일을 처리를 다 끝내기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CPU와 GPU가 일이 둘 다 끝나면은 그때 비로소 화면에 그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CPU와 GPU의 서로 밸런스를 맞춘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GPU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CPU를 줄여봤자 아무런 성능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반대로 CPU가 막 힘든 상황인데 GPU의 그 경험을 줄여봤자 최종 성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PU와 GPU의 그 밸런싱을 맞춘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CPU는 어떤 것들을 일을 할까요? 도시, AI, physics, 로딩, 바디스컬레이팅, 등등 많은 일을 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픽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GPU는 어떤 것들을 할까요? 텍스처 처리,
스테이터, 라이딩, 뭐 대부분 다 GPU에서 처리한 것들 다 그래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픽과 관련됐다고 해서 다 GPU 경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드로플 때문인데요. 이제 드로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드로플이 뭔지, 그 드로플이라는 것은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드로플은 둘이 마냥 좋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드로플이 정확히 뭔지, 이게 GPU에서 이루어진 건지 CPU에서 이루어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로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네요. 드로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드로플입니다. CPU와 GPU에게 불이라고 명령을 호출해 준 것이죠. CPU와 GPU는 서로 물리적으로 다른 프로세서 유닛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명령을 하나 보낸 것만 해도 CPU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드로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드로플을 보내기 전에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뭐 버텍스 버퍼는 이걸 사용해라, 인덱스 버퍼는 이걸 사용해라, 쉐이던 인터벌 사용해라, 그 제트 버프를 꺼라 켜라, 알파벳이 꺼라 켜라, 뭔가 수많은 정보들을 그리라고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보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선택 명령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요. 이런 그 드로플이라는 용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드로플 자체의 드로플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명령을 포함한 이런 선택 명령들을 포함한 드로플을 넓은 의미의 드로플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요. CPU와 GPU에게 명령을 보낼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커맨드 버퍼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CPU와 GPU에게 명령을 보낼 때 있으면 커맨드를 이 커맨드 버퍼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죠. GPU에서는 이 커맨드를 드론 순대로 하나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런 그 커맨드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 다 하나하나가 다 바로 커맨드들이 됩니다. 이런 커맨드들은 GPU에서 GPU 밴드 뭐 칩셋의 그런 스펙에 맞게 G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신호로 바꿔서 변경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CPU에서 이거 하나하나 보내는 게 좀 많이 쌓이다 보면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에 커맨드를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이 버퍼가 꽉차버리면은 CPU가 더 이상 커맨드를 공간이 없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커맨드가 하나 어떻게 그렇게 처리돼서 공간이 남을 때까지 CPU가 훑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드로플은 명백히 CPU의 그 범위입니다. CPU의 그 경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로플 입장에서는 이때 뭐 버텍스가 크든 적든 그게 상관이 없고 그냥 드로플을 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이 CPU의 부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로플을 보낼 때 버텍스가 크든 작든 뭐 그냥 드로플의 성능 변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그냥 드로플 자체는 CPU에 그대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렌더링 영역에서는 이 드로플 줄인 것이 중요한데요. 유니티에서는 이런 드로플 줄인 데서 애칭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하나의 배치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드로플과 수많은 선택 영역들 그런 것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드로플을 하나가 처리되는 하나의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4 같은 경우는 스텝 인도에서 보면 드로플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유니티 5에서부터는 스텝 인도를 보시면 드로플이라는 대신 용어 대신 배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용어의 흔산피하기 위해서 그냥 용어를 이렇게 배치라고 바꾼 거고요. 그래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배치를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이렇게 비둘기가 정확히 몇 마리 정도 있는데 10마리라고 칠게요. 비둘기가 10마리가 있으면 이 10마리를 하나하나 드로플로 보내서 10번의 드로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의 드로플로 이 10마리 비둘기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매테리얼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메시, 다른 모드일 때 그런 것들을 서로 다른 정보들이라도 매테리얼 같은 걸 사용하면 그걸 한꺼번에 배치로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메시는 하나, 둘, 셋, 총 세 개가 존재하고요. 메시는 그리고 오브젝트는 하나, 둘, 셋, 넷, 신의 네 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메터리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배치가 두 번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배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오브젝트들끼리라도 같은 제이더, 같은 텍스처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다른
다른 메시지들의 각각의 텍스처를 일부러 하나의 텍스처로 합쳐놓는 아틀레신 소리가 활용이 되긴 하는데요. SS도에 보시면 배경 오브젝트, 배경값들이 퀄리티 높고 성능이 잘 나온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그 배경값들은 대부분 이런 아틀레신 소리에서 그 배칭을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칭에는 다이나믹 배칭과 스태틱 배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태틱 배치는 말 그대로 스태틱한 오브젝트, 즉 움직이지 않는 대부분 건물이나 그런 배경 그런 플러스들이 되겠죠. 이런 오브젝트들에게 스태틱이라고 체크해주면 그 로딩 타임에 이 스태틱이라고 체크된 것들을 매트릭들이 알아서 묶어가지고 그냥 로딩 타임에서 알아서 배치를 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은 자동으로 이 배칭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가의 메시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메모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메시 종류는 저렇게 다 뭐 타원이랑 원이랑 저렇게 두 가지만 사용했더라도 저것들을 사용하는 오브젝트가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은 저 메시 두 개만큼의 오브젝트 그 크기의 메모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브젝트가 세 개니까 세 개만큼의 그런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메모리 공간을 감수하더라도 드롭을 줄인 것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태틱 배칭을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배칭은 반면 런타임상에서 일어납니다. 다이나믹 배칭은 말 그대로 다이나믹한 오브젝트, 즉 스태틱을 체크하지 않은 오브젝트들을 다이나믹으로 배칭 처리해 주는 것인데요. 이 다이나믹 배칭은 앞서 스태틱 배칭처럼 로딩 타임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고 런타임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런타임 매번 동안 신에서 다이나믹으로 체크되는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들의 그 오브젝트들의 버텍스들을 수집해서 별도의 버텍스 버퍼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GPU에서는 이 버텍스 버퍼를 가져와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수집하고 버텍스 버퍼에 담고 이런 오버헤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배칭은 혼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드롭볼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드롭볼을 줄이는 게 나으니까 이런 오버헤드를 감수하더라도 비율을 따져 보면 다이나믹 배칭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오버헤드들 때문에 이런 더 추가적인 개선들 때문에 몇 가지 제약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스킨드 배치에는 다이나믹 배칭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스킨드 배치라는 것은 그 스키닝처리라는 것은 그 버텍스가 뭐 여러 가지 그 뼈대의 영향을 받아서 뭐 버텍스 트랜스폼되고 그런 것을 뜻한데요. 이런 스키닝 처리 같은 것은 GPU에서 고속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배칭에서는 뭐 CPU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CPU에서 처리해버리면 오히려 더 그 성능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킨드 메시지에서는 다이나믹 배칭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 개수 이하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메시들만 다이나믹 배칭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속 이 오버헤드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 데이터들을 일일이 수집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버텍스가 뭐 몇천 개, 몇만 개 그런 식으로 많아져 버리면 오히려 드롭볼로 줄인 드롭볼이 줄어든 성능보다 이걸 수집하는 부분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정 개수 이하인 오브젝트들만 다이나믹 배칭이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상이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드롭을 줄이면 성능상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5부터는 프레임 디버거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요. 사실 예전부터도 계속 드롭볼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설명되긴 했지만 막상 리치에서 드롭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물론 스택창에서 드롭볼이 몇 개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설명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식으로 배칭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드롭볼을 기본이라는 게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하지만 윈드바이오에서부터는 이 드롭볼을 하나하나 그 확인해가면서 그려지는 과정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연한 영상을 제가 잠깐 한 짤막하게 찍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영상이 움직이고 있을 때 잠깐 정지를 해놓고 한 프레임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우측 창에 보시면은 그렇게 드롭을 줄인 순서를 쫙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클릭을 나서 하나하나씩 그려진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칭 처리 돼서 그려지는 거, 그냥 배칭 처리 안 되는 것들, 이런 걸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헤러키 창에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UT5부터는 이 프레임 디버가 추가되어 드롭 그리치 관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속 제가 병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병목을 측정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목을 찾는 것은 추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측정을 해봐서 병목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측정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번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될 때, 만약에 이신이 있고 저신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전투 중일 때, 전투 중이 아닐 때, 각각 이런 상황별로, 각 병목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정해서 그 시나리오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병목을 측정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 기기에서 측정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나면은 그 3위기에서는 최적화를 뭐 측정이나 뭐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패드2에서 아이패드3로 넘어갈 때는 CPU와 GPU 파워가 상승이 됐습니다. CPU 파워와 GPU 파워가 올라왔죠. 하지만 어떤 게임들을 돌려보면은 아이패드2와 아이패드3에서 돌려봤을 때 우리 아이패드3에서 퍼포먼스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해상도 때문인데요. CPU와 GPU가 올라가긴 했지만 해상도도 그만큼 더 많아져 버려가지고 아이패드2에서는 픽셀 병목이 아니었지만 아이패드3를 넘어가면서 해상도가 많아지는 바람에 병목이 픽셀 쪽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기마다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목 지정도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전 세계에 있는 기기를 다 테스트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타겟 디바이스를 뭐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를 설정해가지고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GPU가 병목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UT에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이 그래픽스의 프레젠트 앤 싱크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들 이게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해하신데요. 이게 바로 그냥 그 GPU의 병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면서 CPU와 GPU가 서로 병렬 관계가 있다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CPU가 끝에 가서는 GPU가 이를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저 바로 프레젠트인 싱크인 거죠. 그래서 그 말 즉슨 저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GPU가 병목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GPU가 병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은 정확히 GPU 중에서도 어떤 것들 때문에 병목이 범위인지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이 많은 모델과 폴리곤이 적은 모델을 뚫어서 성능 차이를 확인해 보고요. 텍스처가 높은 걸 썼을 때, 텍스처가 낮은 걸 썼을 때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쉐이더가 높은 걸 썼을 때, 쉐이더를 비싼 걸 썼을 때랑 쉐이더를 싼 걸 썼을 때 그 차이를 비교해봐서 그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바로 병목의 주요 범위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GPU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대신 GPU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링 뭐 개발 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십니다. 먼저 퀄컴에서 제공해준 아드레노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 디버그처럼 프레임 하나하나하나 그렇게 다 캡처를 해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이나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프레임을 캡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드롭볼 순서를 쫙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현재 어떤 것들이 그려지는지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우측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드롭을
이전에 필요한 상태되었는데 그런 정보들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텍스처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텍스처들을 다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들을 그 파일을 뽑아가지고 현재 메모리에 있는 걸 파일을 뽑아가지고 원칙만 하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에서 제목에서는 말리 그래픽스 디버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좀 세세한 건 다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레임 캡처에서 풀풀 하나하나 까보고 텍스처 같은 것들을 이거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암에서 제공해 준 DS5라는 프로파일링 툴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시면 GPU의 통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Xcode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Xcode에서 실전 몇 개만 건드려주면 GPU 성능 같은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벤더들마다 엔비디아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 벤더들마다 대부분 프로파일링 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너무 오버스럽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프로파일링 세세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문제, 특정 문제,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런 걸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라이팅에 대해서 GPU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GPU 영역에서 제일 좀 성능이 부여된 것은 아무래도 라이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팅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라이팅을 보신 바와 같이 봤을 때 딱 단순하지 않습니다. 방언 소스가 비록 하나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하나 쬐고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빛 그리고 그 태양빛이 하늘에서 산란돼서 사방으로 들어오는 빛 그리고 이러한 빛들이 물체에 튕겼다가 바닥에 튕겼다가 그렇게 계속 튕기고 들어와서 그 물체에 맺힌 이런 식으로 방언이 비록 하나일지라도 실제 사물에 맺힌 빛은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한 색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실제로 라이팅을 여러 개 달기도 하는데요. 한두 개 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실시간 라이팅들을 여러 개를 달아버린다는 성능상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연산을 실시간을 하지 않고 미리 텍스처에 그러니까 요 라이팅의 결과를 텍스처의 이미지에 담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모델에다가 심어버리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미지를 썼다고 해서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 혹은 아니면 실제 라이팅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팅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언린 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용되는 텍스처에 따라서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툰 쉐이딩인데요. 카툰 쉐이딩은 만화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겠죠. 실제로 받는 라이팅이 되는데 텍스처를 분명히 몇 단계로 떨어진 텍스처를 그린 다음에 이걸 빛의 방향에 맞게 감싸버리는 것이죠. 이런 쉐이딩 유니티에서 기본을 제공해 준 것도 있고 SS도 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쉐이딩을 사용해서 그냥 텍스처만 바꿔버리면은 이 텍스처를 바꿔버리면은 뭔가 현실적인 라이팅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랑 우측의 이미지랑 다 똑같은 쉐이더에 똑같은 모델을 사용했지만은 텍스처만 바꾸게 하고 있죠. 라이팅이 서로 달라지는 연습을 해내고 있죠. 그리고 큐브맵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큐브맵이라는 것은 텍스처를 한 이미지 한 장짜리가 아니고 전후, 좌우, 위아래 그래서 육면을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큐브맵은 스카이박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카이박스에서 라이팅 결과를 추출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라이팅 결과를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의 그 모델에 이미지를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라이팅을 처리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라이팅을 처리해주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위지는 파일부터는 이런 PBR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면 라이팅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저 라이팅 환경상에서 앰비언트 리소스를 스카이박스로 설정해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람처럼 스카이박스에서 라이팅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글체 씹어버리는 큐브맵 라이팅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안에도 6면짜리 텍스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텍스처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모바일에서 뜨고 있는 게 바로 맥켓이어야 됩니다. 맥켓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 주변 라이팅들을 캡처하기 위해서 충분한 뭔가 구 같은 걸 갖고 그 구에다가 라이팅을 캡처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원래는 CG에서 현실적인 라이팅을 좀 흉내내기 위해서 참고 자료 같은 걸 많이 활용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요즘 이 맥캡을 이 텍스트로 그대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걸 바로 모델에다 씌워버려서 라이팅을 수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많은 라이팅 뿐만 아니고 다양한 질감 표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피부맵처럼 6면짜리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한 장짜리 텍스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의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적으로는 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라이팅이 결과만 뽑아내기 때문에 카메라가 회전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커터뷰라든가 탑뷰라든가 사이드뷰라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카메라 방향이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쉽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쉐이더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쉐이더는 인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진 않고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SS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림자 또한 라이팅만큼이나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능에 대한 이슈도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이미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림자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사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테스트시에도 리스크시에도 그걸 켜주면 그림자가 뿅 하고 나타나요. 하지만 문제는 성능입니다. 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그림자 방식은 섀도우맵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섀도우맵이라는 기법을 제가 여기서 세상에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섀도우맵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깊이를 저장해놓는 별도의 그 텍스처 버퍼가 필요하고요. 픽셀리저에서는 그걸 이 버퍼를 가져다가 깊이 비교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그림자 영역, 현재 픽셀이 그림자 영역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죠. 즉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PC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 같은 거 좀 조절하고 그리고 유니티도 자체적으로 최적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옵션 좀 건드리고 이것저것 섞었으면은 굉장히 쓸만한 성능과 퀄리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요즘 고급형 모바일 기기에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기법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각하고 계신 게 이 쉐이더를 그림자를 쓰면은 쉐이더 비용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드로콜도 늘어납니다. 드로콜이 오브젝트당 두 개 정도 추가되거나 그냥 제수 없으면 오브젝트 개수만 오브젝트의 다섯 배만큼이나 드로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모바일에서 아직까지는 쓰기에는 이 불안한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는 보통 이런 원형 그림자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판때기, 또 종간 건물 판때기의 이 원형 이 텍스처를 그냥 바닥에다 깔아버릴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평면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직까지 평면이 대부분 평면 바닥이 대부분이니까 굉장히 모바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클로즈업을 해보면은 오브젝트의 형태와 그림자의 동그라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 모양을 그대로 전체 방향에 맞게 이렇게 그냥 평면에다 작업시켜서 눌러버려서 그리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를 원래대로 하나 그리고 이 그림자형 메시로 한 번 더 그리면서 대신 바닥에다 이렇게 눌러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아까 원형 그림자보다는 아무래도 버텍스가 더 추가되니까 이런 버텍스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자 매실을 따로 그림자 매실 별도로 제작한다는 바 하는 집에서 그 버텍스의 비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셀더 역시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신 않고요. 좀 제 블로그 주소긴 한데 여기 가보시면은 그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소스 같은 것도 다 들어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물체는 이렇게 그림자를 동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적인 물체는 즉 배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동적으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의 결과를 미리 그 텍스로 부어버려서 처리해주는 나이트메어 방식도 존재를 하는데요. 인체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젝트에다가는 저기 그 좌측 좌측구나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오젝트가 스태틱 오젝트 클래스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 라이트에 보시는 베이킹 옵션이 있습니다. 이 베이킹 옵션은 베이킹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그 미리 부어놓는 라이트맵에만 영향을 주고 그 실시간 연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런타임 중에서 성능이 하락 없이 그냥 고퀄리티의 그림자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리기반 랜덤에 대해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유니티5에서부터는 이런 물리기반 랜덤, 그래서 PBR이라고 불리다고 PBS라고 불리던데요. 이런 PBS가 추가됨으로써 더 현실과 더 가까운 한층인가 높은 그래픽의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PB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메탈릭이라든가 뭐 러프니스 뭐 등등 많은 요소들이 그 입력값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키면서 연산해야 되는 등 좀 연산이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쉐이더가 따로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저가 뭔가 다른 유저를 뭔가 해줘야 된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또 스탠다드 쉐이더를 사용하면은 PC에서 띄우는 PC 버전을 띄우고 모바일에서 띄우는 모바일 버전을 그렇게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PC에서의 그 결과와 모바일 버전의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만큼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된 그 필요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최소화 나오기 한다고 해도 이 PBR 것 자체가 워낙 비싼 알고리즘이고 비싼 기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요즘 소급화된 그 보급형 기기보다는 좀 하이엔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니티에서도 계속 자체적으로 이런 모바일용 그 PBS 쉐이더를 계속 최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PBR 사용을 예정 중이시거나 뭐 예정을 그 도입을 생각해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긴 한데 손에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데모를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뭐 제가 딱히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게 애매하긴 했는데 다행히 뭐 3층에 내려가 보시면은 안부스에 그 PBS를 사용하는 데모를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모바일에서 그 PBS를 돌릴 수 있는 뭐 유니티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공식적인 정보가 아직까지는 없긴 해요. 얼마 전에 나온 유니티 랩이라는 거, 바이킹 빌리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폰에서 띄워서 성능이 안 나온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애초에 그 유니티 랩이라든가 바이킹 데모라든가 그런 것들 애초에 PC용 타겟으로 맞춰진 데모라서 모바일에서 그리긴 그 데모로서 하시기는 좀 많습니다. 그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에로디에 대해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오젝트가 버텍스가 많고 쉐이더를 무거운 걸 쓰고 뭔가 그런 오젝트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의 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기법이 바로 에로디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는 빨간 화살표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둘이 같은 캐릭터예요. 근데 빨간 화살표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있어서 화면선이 작게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뭐 버텍스를 전문을 사용하고 쉐이더도 가벼운 걸 써서 표현을 해줘도 아무런 뭐 시각적인 그런 퀄리티 저하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보이 그 화살표로 파란색 화살표로 지정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 보이니까 좀 더 높은 퀄리티 좀 더 높은 쉐이더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그 화면에 보이는 비율에 맞게 퀄리티를 조절해서 퍼포먼스를 얻는
그런 이름을 취한 것이 에로디 기법입니다. 이 윈트에서 에로디를 사용하는 것은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에로디브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좀 크게 그려야 돼. 크게 그려야 될 때 그려지는 대신 그리고 작을 때 그려지는 대신 그걸 다 각자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로디를 사용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 캐릭터는 에로디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아무래도 캐릭터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용을 좀 쏟아붓기 때문에 오히려 캐릭터에게 에로디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상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역시 위치에서도 캐릭터에게 에로디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메시만 교체하시는데 메시만 교체하시지 마시고 쉐이더 같은 것도 뭐 가까이 그렸을 때는 뭐 퍼피셜 라이팅하고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버텍스 라이팅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쉐이더를 또 좀 다르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 퀄리티 같은 경우도 그 좀 멀리 있는 거는 하나의 본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성능을 좀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본 퀄리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버텍스 하나당 그 이 스케일링 처리할 때 몇 개의 본에 영향을 받을 건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말인 즉슨 이 본 퀄리티는 바로 버텍스 제이드의 성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개의 본절로 하는 그만큼 버텍스 제이드의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로디를 사용하는 것은 탑뷰나 그 시야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은 트레이딩에서 에로디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이 사실 에로디 메시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을 다 수작으로 하는 것이 퀄리티가 제일 좋긴 한데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면은 좀 많이 일손이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SS스토어에 가보시면은 이런 LOD를 도와주는 툴들이 많이 있고요. LOD 매실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드롭을 줄이면 그 아플라신 처리도 작용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LOD에게 많이 도움되는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SS스토어도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탈에 대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는 메탈 API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메탈 API라는 것은 DirectX나 OpenGL 같이 그래픽 맵의 API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이 메탈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폰 칩셋에 더 최적화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OpenGL ES의 단점들도 많이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멀티스레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성능상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같은 경우는 4.6.3 버전부터 이걸 메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 메탈을 사용한 부분이 많이 계속 최적화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항상 그 위기로 최신 버전을 유지를 하시는 게 그 최적화 성능에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한 시간 내라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인사이트에는 최적화라든가 그런 관련된 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다른 세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선 시간에 진행을 해버려서 제가 따로 소개해드려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PT나 자료가 풀리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시 같은 경우 이미 최적화 테크닉 충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래픽 부분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퍼렉터라든가 이런 물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최적화를 바꾸는 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17시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와 새로운 UI라고 해가지고 그 UI를 막상 해보시면은 되게 생각보다 성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UI가. 그래서 그 UI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유지하면서 UI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나타나니까 둘째 날 40 같은 경우는 라이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이제 실생활 라이팅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라이트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5시 같은 경우는 윈티 4에서 라이트 맵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지를 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시 같은 경우는 이 세션은 제목이 조금 뭐라 그러지? 제목이 너무 짧아서 잘 보이긴 하겠는데 이거는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처럼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을 답변하겠지만
앞으로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유니티 개발자 커뮤니티랑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요. 유니티 허브라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르시면 아마 많은 분들 많이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여기가 끝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UI는 잘할 것 같은데. 이벤트 하는 걸로. 질문 없으신가요? 뭐, 질문 핵심되어 시간 많이 많이 남았는데 50분까지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들을 거예요? 질문 없으신가요? 정말로 마이크가 된 거 없나요? 잠시만요 마이크 다운은 어디 갔어요? 그건 저 나가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프로그래머인데요. 그 아까 그림자 쪽에서 네. 그 여과가 많이 걸려서 보통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에서 원어 그림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다 원어 그림자라서 포지션만 좀 주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누가 잠깐 메시 그림자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아마 메시를 좀 오픈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캐릭터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있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이렇게 그 로테이션을 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변했을 때 그 아마 메시도 애니메이션을 다 잡아주고 방향이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방향이라는 것은 괜찮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게 당시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게 메시를 빛방향으로 그냥 바닥에 수정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 처리라는 그런 것도 그냥 커버 되고요. 그냥 문제가 그렸을 때 결국은 그 월드 트랜스폼 박스를 가지고 수정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이라든가 뭐 스케일이라든가 다 커버가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좋습니다. 생각보다 질문들이 많이들 없으시네요. 네. 제가 예전에 KCC에서 어떤 세션을 드리면서 그 마찬가지로 질문들을 하도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 세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하나둘이 다 절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존재했어요. 하나둘이 됐었는데, 여러분 이번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하게 더 완벽하게 다 습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